꽹과리, 북, 통기타 등 각기 다른 장르의 악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전교 28명 모두가 단원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는 장구를 맡고 있는 2학년 권민주입니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섭기로입니다. 꽹과리를 맡고 있는 별소라무늬 에이스 3학년 관진입니다. 개성만점 악기들로 하모니를 만드는 지휘자는 별소라무니 지도교사 김하음입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별솔 하모니,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들으러 갑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천혜의 자연이 반기는 곳, 전라북도 고창군. 이곳에 별솔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 교육이 특화된 예술중학교가 아닌 전교생 28명밖에 안 되는 평범하고 작은 중학교인데요. 일주일에 세 번씩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등교하자마자 의자에 앉지도 않고 어디론가 가는 아이들. 도착한 곳은 연습실입니다. 3355 모여 악기 연습을 하는데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악기별로 모여 자유롭게 연습을 합니다. 지금 너가 치는 방식이 힘을 주고 치는 방식이잖아.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깨에 최대한 힘을 빼고 치는 거지. 3학년 선배가 능숙하게 시범을 보이는데요. 선후배서라기보다는 같은 악기를 치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니까 확실히 애들이랑 저랑 차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악기로 선배가 후배를 지도합니다. 1학년들하고 덜 친해질 수 있는데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죠. 자, 다 모이세요. 저 맞춰볼게요. 다 모이세요. 전교생이 다 모였습니다. 1학년 8명, 2학년과 3학년은 10명씩. 각자 악기를 하나씩 연주하며 하모니를 이룹니다. 왜 이렇게 날아가? 너무 빨라. 기타가 따따따 하고 거기서 끊어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의식이 들어갈 때 그 기타 소리가 울리잖아. 베이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희들이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죠? 2013년 7월 정도부터니까 한 2년 반 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거여서 좀 어려워했는데 한국을 할 때 6개월 넘게 걸렸어요. 한국 연주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중요한 한 달도 안 걸리고 거의 좀 2주 만에 완성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을 선물하기 위해 만든 오케스트라. 별솔 하모니는 비싼 악기가 아닌 쉽게 구할 수 있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활동만으로도 전교생이 친해진답니다. 관심이랑 또 자신이 없어서 잘 못할 거라 했는데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신나고 또 즐겁고 그랬어요. 3년간 리코더를 불었다는 의진이. 3년 동안 하니까 질리니까 이게 피아노도 하고 싶고 다른 기타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안 바꿔져요. 예, 제가 이거 핵심적이니까. 비브라폰, 알토 리코더, 카온 등 생소한 악기들도 눈에 띄는데요. 풍성한 소리를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카온이라는 악기인데 드럼이 크고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우니까 작게 드럼 소리를 낼 수 있는. 전교생이 음악으로 통하는 중학교. 그 뒤엔 선생님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음악을 담당하는 김하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맞는 악기를 골라주고 연주도 지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학교, 또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학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반에 이제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별솔 하모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관현악단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재미있어 했고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했다는데요. 그 결과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했답니다. 음악에 대해서도 모르고 악기도 다룰 줄 모르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은 음악을 듣고 감동하더니 성격까지 달라졌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이제 좋아진 건 이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정말 할 수 없었던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무슨 밝아요 오면은. 모이면 언제나 즐겁다는 학생들. 맛있게 먹고 여기 화이팅 한번 하자. 예! 자,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선생님들은 밝고 건강하게 변한 아이들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현모, 현부, 조선가정, 뭐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어갖고 같이 이렇게 갈등이 잊혀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악기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니까 화음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서로 생각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나고 퇴근하는 김아음 선생님. 내려겠습니다. 내릴게요. 네. 5년 전 처음 교단에선 김아음 선생님. 작곡을 전공했던 경험이 별솔 하모니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나왔어. 아, 좋아. 달라서 퇴근 후에 다시 책상 앞에 앉는데요. 별솔 하모니 악기에 맞게 편곡 작업을 합니다. 악기가 많다 보니 편곡을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네요. 내일 공연 끝나면 또 이제 새로운 곡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곡을 해야 수업을 할 수 있고 애들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편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곡 선정인 것 같아요. 저희 별솔 하모니가 악기가 아무래도 이제 특이하잖아요. 네. 다른 거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별솔 하모니에 잘 어울리는 곡인지 사람들한테 친숙한 거, 많이 익숙한 곡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해요. 학생들이 연주하기 쉽고 관객이 듣기에 친숙한 곡이다 보니 가요도 있고 영화 OST도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곡 정도 편곡해서 연습하고 있다네요. 다음 날 오후. 알겠습니다. 피아노 새로 그냥. 애들아 왜 열심히 해. 별솔 하모니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악기를 한가득 싣고 달려가는 곳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국악당. 이곳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는데요. 별솔 하모니가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게 됐답니다. 공연을 많이 해서 괜찮아요. 선생님을 보는 거 가까운 것 같아요. 여유로운 2, 3학년에 비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1학년들. 떨려요. 매우 떨려요. 진지하고 또 제대로 솜씨 한번 발휘해볼 거예요. 1학년들에겐 오늘이 첫 무대라네요. 공연 전에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아음 선생님의 얼굴이 어둡게 변하는데요. 선생님이 지혜를 하면서 뒤에 관객이 막 들어올 거야, 그렇지? 그럼 관객을 가지고 선생님을 봐야 돼? 그렇지, 선생님 봐야 하는 거야. 강의 들어왔다고 누구 왔지? 이러지 마. 자, 무조건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네 같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신입생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연이니까 이제 올해를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즐겁게 하모니를 이루는 네 그게 바로 오늘 저희 별솔 하모니 목표입니다. 관객들이 입장을 하고 드디어 공연을 시작합니다.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겠죠? 친숙한 곡인 트로트 무조건입니다. 학부모님 연령에 맞는 곡 선정인데요. 별솔 하모니의 연주로 들으니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과연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악기 자체가 막 고급스럽고 값진 악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집에서 접할 수 있는 리코더나 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냥 더 친근감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밖에서 뛰놀기 바쁜데 저렇게 공연하면 마음도 정화되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멋진 무대를 만든 별솔 하모니 대단합니다. 실수
삐 소리 살짝 했는데 해도 옆에서 다 이렇게 경례도 묻어 줘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좀 만족스러워요? 네, 만족스러워요. 실수가 있었어도 그래도 애들끼리 즐겁게 했으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희 씨 좀 눈물 날 뻔했어. 뭔가 진짜 좀 아니 진짜 감동적이야. 울지 마. 울지 마. 너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잘했어. 자, 그래서 너희들 다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야. 우리 건설 어머니. 자, 복수. 그 어떤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큰 감동을 준 별솔 하모니.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을 나누고 선배와 후배의 사이를 이어주는 특별한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추억을 하나씩 또 만들어가고 또 무대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얘들아 여기 있다. 뭐 줄까?